애지인 공인중개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치기 공부법 효과 있을까요? 답치기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공부법으로 공부해보신 분들 효과는 어땠나요? 작년에 답치기 공부법으로 동차에 합격한 선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집중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주로 답으로 결정되는 지문이나 계산 문제 등을 위주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공부하니 60점 평균이면 합격하는 일반적인 자격증 공부에는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맞는 공부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공법만큼은 답치기로 40점 맞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법은 범위도 넓고 부재 없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답치기 공부법이 시간이 없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효과가 크다면 각 과목 교수님들이 기초, 기본, 심화를 거쳐 그렇게 강의할 이유가 당연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질문자님께서도 현명한 결정 내리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